Hey bosses, this is Tammy from Asian Boss. Now that the world is slowly opening back up with enough people getting vaccinated, there appears to be a lot of controversies when it comes to the vaccine passport system. In South Korea, where almost 80% of the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the new living with COVID policy requires that certain facilities stop people from entering unless they can show proof of vaccination. So how do Koreans feel about the new policy and the vaccine passport system in particular? Let's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한국 시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랑 이제 백신 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들으러 이제 거리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우선 위드 코로나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그냥 그 생활했던 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다는 게 위드 코로나 아닌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제일 심했을 때는 저녁 6시 이후로 2인 이상 이제 만남, 사적인 만남이 금지돼 있잖아요. 무엇보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음식점이나 카페라든지 모든 상점이 다 닫았었는데 10시 이후에도 여는 밥집이나 술집이 생겨서 오랜만에 일상 회복이 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약 80%가 백신 접종 완료가 된 상태고 네. 근데 20%는 안 맞은 상태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이 수치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일상 복귀를 하는 게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이 제일 적절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생계가 마술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려면 아무리 비대면이라 해도 대면인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가 저한테 가장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한 70% 넘었다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를 계속 보면 아직도 1,000명대이기도 하고 고위험군에서 많이 맞았고 또 활동량이 가장 많은 20, 30대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제약 조건을 하나둘씩 늘려가고 임 맞은 사람들은 나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게 좀 이기적인 거죠. 사람이 나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난 상관없어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다 맞추려는 그러한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에도 카카오톡이 있나요? 한국에는 스마트폰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QR체크라고 해서 개인별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가게에서는 QR체크인하는 체크리더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출입자 명부를 직접 손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QR체크인을 하면 제가 그 가게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남는 거죠. 제가 그 가게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남고 제가 백신을 맞았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확진됐는지 아닌지까지 QR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앞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QR체크인을 하면 제가 저 가게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저한테 이제 그 정보가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가게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던가 동선이 겹치니까요.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2주가 지나면 이제 QR코드를 찍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음성으로 알림이 뜹니다. 뭐 백신 접종 2차 접종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면 백신 1차 접종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림이 떠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백신 패스는 QR코드랑 다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제 QR코드 그냥 비슷하게 인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백신 패스가 처음이잖아요. 도입한 지 이제 한 2, 3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모두 접종을 하고 2차를 맞은 뒤 이제 2주가 지나면 이제 백신 패스가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백신 패스는 결국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 같은 거죠. 백신 패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게 조금 스마트폰 같은 게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어떤 종이를 신청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 이제 약간 이제 여권 같은 형태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혹시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접종 어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거 맞았는지 그리고 접종 날짜와 접종 맞은 뒤에 얼마나 지났는지 같은 것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QR을 찍거나 뭐 안심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명부 작성을 하거나 나 여기 들어왔어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추적해서 뭐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 하면은 보건소 가세요. 이거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QR을 찍음으로 인해서 일단 제가 어디 가는지 행선지 다 노출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QR을 찍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래서 너 안 맞았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을 갔는데 요즘 헬스장은 백신을 안 맞으면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저는 2차까지 맞긴 했어요. 네. 저는 사실 맞기는 싫은데 약간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자꾸만 따라 붙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 특히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던가 이런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런 미접종자들의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둘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네. 맞아요.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은 정말로 마음이 아플 만한 소식이긴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에 대한 뭐랄까 믿음이 높아져서 백신을 많이 맞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만족하면서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백신 패스가 당분간은 뭐 지금 정책이 뭐 계속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어느 시점이 왔을 때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감수하면서 백신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또 정책이 바뀌겠죠. 백신 패스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약간 백신은 맞는 거를 조금 강요하는 식으로 느껴지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 출입 제한이 있으면 더 그 강압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반대 청원을 했어요. 청와대 반대 청원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존중받아야 되고 얘는 안 맞았기 때문에 존중 안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백신을 강요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백신 패스를 진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실 안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맞은 사람 입장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맞기 시작했고 완료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더 이상의 그 사람들의 이 지금까지도 안 맞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불안감도 있고 맞기 싫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건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갑자기 뭐 우르르 그 집단 감염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건 조심해야죠.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쨌든 한국 정서에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거고 한국이란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부분이 동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면 안 되지만 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소수의 어느 정도 의견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게 좀 더 색깔이 짙은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시행을 하든지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거 보고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인가요? 네,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도 맞고 싶어요. 저는 얀센을 맞아서 1차, 2차 없이 1차에 다 끝나는 얀센을 맞았는데 저는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2차 접종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데 병원 종사자로서 좀 환자들을 만나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는데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신 데다가 또 노약자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확진인 상태에서 무증상자인데 환자를 만난다면은 그건 진짜 뭐 그 환자를 제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신을 하나도 못 맞았거든요. 제가 지금 2차까지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열이 나고 막 이래서 그걸 접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뤄가지고 아직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지금 하고 싶은데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을 안 맞은 상태인데 주변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어떤 면에서 더 확진자 더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진 않은가요? 불안하죠. 제가 백신 미접종자니까 엄청 불안하고 불안하긴 한데 이제 그거를 좀 감수하고 굉장히 소독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니죠. 다른 다수 모임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죠. 아무래도 저는 제가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옮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변 지인들은 백신을 다 맞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안 맞은 사람들도 있나요? 확률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뭐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뭐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확률로서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워서 안 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시선인가요? 자기 선택 아닙니까? 네. 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을 안 맞았다고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걸린다. 그럼 본인이 감수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운전면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몰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라고 해서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를 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백신 맞고 안 맞고 본인의 자유지만 본인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진을 막아야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 아닙니까? 다 같이 살아가는. 난이 그것도 난이는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해주는 사회적인 풍조가 있는 반면에 또 백신을 전체적으로 맞아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냐라는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반인 느낌이 네. 드는 거군요. 제 주변에는 전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주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집단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몸 안 맞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전체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약간 이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규제를 가한다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면 이제 손님이 좀 많잖아요. 뭐 그분은 자기가 안 맞겠다고. 근데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사업을 영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그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려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강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배려심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모든 우리가 가는 가게들마다 다 QR 체크인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꺼려함을 느낀 적은 있으신가요? 그 개인 정보라고 해 봐야 연락처잖아요. 근데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수기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웬 남자들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덜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가짜 연락처를 적거나 왜냐하면 연락처를 적고 또 가게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이 오니까 근데 이제 QR 체크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QR 체크인을 하면 그 QR 코드에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저기 그 가게 주인이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 세부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뭐 나라나 이런 데서 제가 뭐 어디 가는지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르게 그 동선을 파악해서 걸릴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선별을 해서 빠르게 방역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정보요. 근데 이미 개인 정보가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이 노출돼서 그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엄청 걱정되어 그러진 않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좀 제 연락처 같은 거나 주소를 적는 게 되게 꺼려졌고 그리고 기사로도 그런 걸 찍어서 뭐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 봐서 좀
꺼려졌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안 하면은 만약에 그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 파악이나 내가 그 장소에 갔었던 것조차 모르게 되니까 그걸 적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백신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시민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자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백신 패스나 이런 것이 특수 상황에서는 한 발짝 다들 양보하면서 함께 좀 감수하면서 나아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자유와 어떤 이게 사회 전체의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하는 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대결 구도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이제 질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럽 국가들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안 맞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역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인권으로서 인권만 놓고 봐도 맞아야만 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뭐 백신 안 맞으면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나라마다의 그 정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자유 뭔가 프리덤 이런 거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 되게 다양하고 자유롭고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합쳐져 있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랑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분위기 상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잘 해왔고 오히려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좀 그 거리 두기를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정책이 잘 맞지만 미국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